이게 지으면 원래 법적으로 검수가 돼야 되잖아요, 전문. 네, 어, 그죠. 네. 감리라고 하는데 감리. 네.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저희 신랑이 설계하고 이제 여기가 시공을 했다면 저는 행정을 했거든요. 네, 제가 행정 담당인데 그 부분에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주도는 30평 미만의 건축물은 신고제예요. 그럼 감리가 붙지 않아도 돼요. 네. 2015년도에는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감리가 따로 없었어요. 30평 건폐율이 나오는데 저희는 2층이 10평. 2층이 20평. 더 커 보이지 않아요, 왠지? 근데 진짜 그거보다 네, 훨씬 더 큰 느낌인데. 아니, 아까 우리 화장실, 침실, 오빠. 거기 테라스에 다 따르셨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지금 테라스 같은 경우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. 포함되지 않아요. 네. 야외니까. 네, 야외니까. 와. 네.